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이제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죠. 물론 대중교통이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를 아직도 써야 하지만요. 2년 넘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노마스크가 어색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다가오는 진정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네요. 자, 5월이 시작된 이번 한 주 날씨 전해드릴게요. 어린이날이 있는 목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살로 포근하겠지만 또 밤이 되면 다소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숲에 잠시 머물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체험으로 숲 기운을 또 제대로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숲 체험부터 산림 레포츠 체험까지 용화산으로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귀여운 다람쥐가 반갑게 맞아주는 곳. 국립용화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숲 체험과 용화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산림 레포츠까지. 자연에서 즐기는 다양한 재미가 있는 곳, 용화산으로 가봅니다. 춘천시와 화천군의 경계에 있는 용화산, 봄을 맞아 꿈틀꿈틀 깨어나고 있는데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다, 움직였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중 하나입니다. 오늘만큼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진짜 새가 날아와서 지저귀는 것 같은데요. 이건 소리일까? 참새? 꾀꼬리? 정말 신기하네요. 숲에서는 보이는 것 모두가 장난감도 되고 교과서도 되는데요. 일일 숲 선생님이 된 신진 리포터. 오, 그게 뭐예요? 눈 크게 보여요? 우와, 얼만큼 크게 보여요? 이만큼. 봄을 알리는 노란 생강나무꽃. 어때? 노란색이고 뭔가 보들보들한 느낌이 날 것 같은데. 나는 거북이 거북이 똥 냄새. 다시 한번 맡아보자. 좋은 냄새 나. 한번 선생님 맡아볼게. 우와, 좋은 냄새 난다. 오, 냄새가 어때? 이번엔 작은 연못으로 모여든 아이들. 물 속에서도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개구리 알. 그렇지. 어른이 되면 개구리 되는 거예요. 개구리 돼서 저 산으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책에서만 보던 도룡뇽 알도 눈앞에 짠. 도룡뇽 알이에요? 맞아. 도룡뇽 알이야. 예쁘지? 용이에요? 용은 아니야. 저기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거. 저것도 도룡뇽 알. 동글동글. 연못에서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 웃고 떠들고 장난만 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네요. 아이들의 작품으로 숲속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더 오래 기억될 수 있겠죠? 네,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 걸 보니까 이건 도롱뇽 알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고요. 또 여기는 도롱뇽을 아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표현력이 정말 좋구나. 아이들이 다양하게 표현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팽이 집을 짚시다. 점점 크게 됐나요? 점점 작게
점점 작게, 점점 작게. 다시. 여섯 살 동생들도 숲 체험을 시작합니다. 제잘제잘 깨르르 웃는 목소리만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아, 우리 달팽이 크게 됐네. 용화산의 귀염둥이 다람쥐도 꼬마 친구들을 반겨줍니다. 반가워 친구들. 숲에서 즐기는 오감 체험, 맛으로 자연을 느낄 차례입니다. 오, 물 색깔이 변했나요? 네. 오. 보랍색인데. 어때, 물소리가 계곡 물소리랑 비슷한가? 생강나무 꽃으로 우려낸 꽃차. 먼저 코로 향기를 맡아봅니다. 꽃차가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캬, 소리가 저절로 나는데 너희 꽃차 맛 좀 아는구나. 향기롭지? 숲에 와서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갖고 호기심 갖고 다가가고 이런 경험한 것들이 아이들 훗날에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시간, 나무에 밧줄 하나 묶어놓았을 뿐인데 멋진 산림 레포츠가 됐습니다. 밧줄을 잡고 힘든 줄도 모르고 오르락내리락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납니다. 봄에 약동하는 것을 봄으로써 자기가 감각도 키우고 또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또 밧줄 놀이를 통해서 막 힘도 용기 힘도 생기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아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런 봄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충전할 시간, 짜릿한 재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실내에서 즐기는 산림 레포츠. 야, 이게 다 뭔가요? 약간 우주복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옷을 입으면 이런 표면의 매끄러운 부분이 많이 까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슈트를 입고 있습니다. 수직하면 할 거라서 날라간지 컨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신감 가득한 신진 리포터,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저는 등을 올리고 있어요. 아직 3m도 안 갔습니다. 정면 바라보기. 네네. 지금 좋습니다. 자세는 아주 좋고요. 지금 높이가 5m밖에 안 올라갔지만 네, 그만을 외치셨습니다. 네, 네 갈게요. 아니 보셨어요? 제가 방금 다시 올라가는 신진 씨, 이번에는 7m에 도전했는데요. 그 느낌 잊을 수 없어요. 겁없는 신진 리프터의 또 다른 도전. 안전줄 하나에 의지한 채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기서 달려가면 더 속도를 느낄 수 있다 하셔가지고 뛰어보겠습니다. 8m 높이 위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신진 리프터. 짚라인의 실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짚재근인데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맨몸으로 탄 듯 이리저리 왔다 갔다 짜릿함을 만끽합니다. 일단 제가 원래 스릴감 느껴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내려올 때는 또 천천히 가요. 가다가 또 금방 빨라지는 그게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요. 안전줄을 착용하고 2층, 3층 높이에서 다양하게 이어진 코스를 걷는 로프 어드벤처. 흔들리는 통나무, 외줄다리 등 23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한 코스 한 코스마다 도전 정신과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데요. 보셨어요? 저 잘했죠? 신진 리포터를 그대로 쫓아가야 하는 촬영 감독님, 같은 체험 맞나요? 감독님은 되게 안정감 있게 보세요. 우아하게 백조처럼 저만 으악 저 카메라에 너무 웃기게 나오진 않죠. 이제 와서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겁 없이 도전하고 멋지게 성공한 신진 리포터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한 코스 성공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과 도전 정신, 스트레스도 훨훨 날아갈 것 같네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와. 꽁꽁 얼었던 숲이 봄을 맞아 깨어납니다. 숲속을 걸으며 산에서 뿜어내는 싱그러운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나른했던 몸을 깨우고 지쳐있던 일상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용화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정지용 시인의 고향인 옥천, 아기자기한 마을의 정취에 정지용 시인의 문학적 감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가게들의 이야기가 있는지 옥천의 오래된 가게를 찾아가 봅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은 충북 옥천군. 낮은 건물이 정겨운 이 길은 옥천읍 중앙로입니다. 옥천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참 재밌는 고장 같아요. 신세대 건물이 있으면 약간 구건물이 이렇게 있는 그런 기분인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오래된 서점 같아요. 앞에 보니까 또 백년 가게라는 현판도 있고. 야, 학창 시절 생각난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형 서점에 밀린 골목길 작은 서점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데 옥천에서 만난 서점이 반갑기만 하네요. 어린 시절 추억도 떠오르고 갑자기 문학소년이 된 느낌도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네. 지금 뭐 찾으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아, 네. 선생님이신가요? 예예. 예, 맞습니다. 아, 예. 책을 찾고 있는데요. 예. 아, 어떻게 하면 결혼을 빨리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책. 아니, 밖에서 보니까 예, 예. 오래된 서점 같아서 들어왔어요. 네. 사실 예전에요. 네. 서점에 가서 책 보면 공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가지고 가는 건 돈 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는 건 공짜라고. 그런 맞아요? 뭐 이제 과거에는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의 어떤 그런 기능까지도 사실 일부 서점, 동네 서점들이 역할을 담당했었죠. 이 서점은 30년 동안 많은 이들의 추억이 쌓인 곳이라고 하는데요. 학기 초가 되면 참고서를 사기 위해 학생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사장님도 학생들과 얽힌 추억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지용 선생님이 고장이다 보니까 특히 문학적인 그런 감수성이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문학 동아리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서 시집도 많이 읽고 소설책도 많이 읽고 해서 등단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등단한 친구들의 그 저기도 문집도 있고 있어요? 예. 어? 이게 문집인가요? 예,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옥천 고등학교 이제 문학 동아리라고 동아리 이름이 하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문집을 써서 내고 또 전국 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타고 뭐 이렇게 수상 기록이 있잖아요. 아, 그런 와. 식으로 지금 기성 시집이 나왔네요. 그렇죠. 시집이 네. 나왔고 등단을 했어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이신영 이제, 선생님이 예, 예, 예. 맞아요. 사장님이세요? 예. 아. 그 여기 손님이자 학생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참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은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보람 서점 주인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꼈죠. 작은 서점에서 책을 보며 꿈을 키웠던 아이들은 지금은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맞이했던 사장님은 여전히 서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책으로 채웠다면 이제 허기진배를 채우러 가볼까요? 여행을 하다 보면요, 그 여행의 명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요 그 지역의 맛집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집을 이렇게 한번 바라봤는데 뭔가 오래된 느낌이 있는데 근데 깔끔해 정갈하게 준비된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간판만 봐도 오래된 가게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사장님, 예.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고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거? 지금 뭐 거의 짬뽕하고 예. 뭐 요리 중에는 뭐 팔보채. 팔보채요? 예. 아, 그러면 짬뽕하고 팔보채 두 개 다 먹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요리는 불맛이 생명이죠. 싱싱한 재료를 가득 담아 짧은 시간 안에 볶아낸 팔보채. 큼지막한 야채와 해물이 가득. 혼자 먹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중국집에서 면 요리를 빼면 섭섭하죠. 사장님의 추천 메뉴 짬뽕. 빨간 국물의 짬뽕.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짬뽕 양이 꽤 많네요. 예. 시골이라요. 좀 넉넉하게 담아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야. 야, 버섯이랑 야채가 해물 같은 게 엄청 신선하네. 아, 이 맛이요.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그러거든요. 조미료를 막 넣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야채들이 주는 담백함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여기는 야채에서 우러난 육수 맛인 것 같아요. 느낌이. 셰프님 엄청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이런 시골에서 젊은 셰프님들이 와가지고 요즘 장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아버님 또래가 하실 수도 있고. 사장님! 예? 물 좀 죄송한데 좀 줘주세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장님, 네. 사장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버님이 저 주방에서 요리하고 계세요. 아버님이요? 예.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이곳의 주방장이었습니다. 87의 연세로 주방을 지킨 지 70년. 이 자리에서만 40년 넘게 장사를 하셨다는데요. 벌써 고수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예. 아, 저는 그 오래된 가게는 역시 맛집일 거라 생각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딱 맞았네요. 아, 그리고 맛도 너무 맛있어요. 원래 맛있어요. 마찬가지죠. 아. 근데 아까는 할 때는 좀 괜찮았어요. 제가 저 주신 거 시원찮은 거 주신 거예요? 예. 왜, 왜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근데 시원찮은 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봄볕을 맞으며 또 다른 가게를 찾아가 봅니다. 옛날에는 작은 마을에서 장례를 치를 때 모든 이웃들이 함께 도왔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장의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장의사 간판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장의사를 운영하셨어요? 77년도? 1977년도니까 45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군대 이제 제대를 하고 다른 일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옥천을 지나다가 다섯 여섯 분들이 이렇게 나와도 다 장을 이렇게 장례 모시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 이것은 한 군데다 이렇게 다 마련해 놓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장례 물품을 준비하고 한 군데다가. 아, 옥천 분들은 네. 그 사장님 덕분에 많이 편하셨겠네요, 그러면.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장례.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시작한 일.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대하는 네. 그 자세가 문제예요. 네.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불쌍하신 분입니까?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죠. 귀는 있어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손은 있어도 뭘 만지지를 못하고 다리는 있어도 걷지를 못하고 그 목구녕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분이에요. 네. 그죠? 수위를 미리 지어놓으면 오래 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무탈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말인데요. 그래서인지 주문해놓고 찾지 않은 수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뭔가 이거 되게 귀하게 보여요. 네. 네. 어우 경건해지는데요. 네. 네. 이것이 이 사람이 직접 이게 만드는 이게 수위라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께서 이건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들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번 입고 가시면은 두 번 다시 한, 더 이상 입, 이제 입지 못할 옷이니까 정말 탄엄지 말고. 자리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세월과 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일 겁니다. 아, 잠시나마 추억에 빠져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게가 주는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또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은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되겠죠. 자, 다음 소식은 포항에서 전해드릴게요. 포항시 청하면에 가면 아주 잘생긴 숲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남리 마을 숲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보석 같은 우리 숲 만나러 지금 떠나볼게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숲을 찾아서 포항시 청하면으로 떠났습니다. 푸르른 소나무들이 반기는 이곳은 미남리 마을 숲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숲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야,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네, 봄입니다. 예, 숲을 만나기에 참 좋은 계절이 이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만날 숲, 어떤 숲인가요? 이름이 재밌어요. 네. 영석 씨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예. 미남이라고. 아, 안타깝게도 많이 못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하의 미남리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미남리 마을 이름이 미남이에요. 이 원래 자연 불락이 많이 있다가 이제 행정 구역이 변경이 될 때 위필미라는 지역과 그리고 남치라는 지명의 한자씩 따서 미남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남리에 있는 마을 숲에 와 있습니다. 이 숲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동네 자체가 네. 이제 행주 형국이라고 해서요. 떠 내려가는 배 어떤 이러한 형태인데 그러한 것들을 풍수지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숲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인공숲이죠. 그래서 어떤 떠내려가는 행국을 막기 위해서 숲을 만들었는 것이 미남 마을 숲입니다. 의미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언뜻 봐도요. 미남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은 잘생긴 숲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알아가 보시죠. 기역자 모양의 미남 숲은 배가 떠내려가는 땅의 형세를 보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덕에 큰 비나 태풍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숲과 마을은 오랜 동행을 이어왔습니다. 날씨도 좋아진 봄이지만 이때에는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걸으면서 숲의 유래를 알면 더 재밌잖아요. 사실 마을 숲이라는 것이 옛날에 어떤 마을의 기능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을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어떤 옛날처럼 뭐 어떤 그런 풍토는 지금은 아닌데 점점 좀 작아진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마을숲이 다 그렇게 좀 작아졌죠. 네. 하지만 우리 미남리의 마을숲은 1938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의 임수라 해서 우리나라의 마을숲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도 들어갈 만큼의 네, 그러니까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마을숲이죠. 유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래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규모는 작아졌지만 굉장히 오래된 마을숲이다. 전통이 있는 마을숲이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그 책에는 이 숲 이름이 필미수로 나옵니다. 필미수? 지금은 미남마을숲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미남이라는 지명이 밑자가 필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필미라고 했고 수는 뭐냐면 네. 숲을 한문으로는 수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필미수, 그러니까 미남리 마을숲이 1938년 조선의 임수에는 필미수라고 할 만큼 전통이 있는 숲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확실히 이 숲에 와서 유해를 듣다 보면은요 뭔가 숲과도 친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마을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정확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정확한 말씀인데 숲의 내력이 결국은 마을의 내력이고요. 네. 숲의 역사가 마을의 역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몇백 년 있는 이러한 숲들이 결국은 마을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숲과 한 번 더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남리 마을 숲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미남리 마을에 대한 애정이 스며드는데요. 마을 숲에서 마을 골목길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정겨운 집들이 모인 이 아담한 마을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용한 마을길을 걷다 보면은 좀 쓸쓸한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렇죠. 아니 어째 정겹다라는 생각부터 들고 반갑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정겨운 거는 분명히 이제 마을의 내력이 있으니까 예. 역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좀 막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는 또 오늘날의 어떤 마을, 농촌 마을의 풍경이기도 하죠. 맞아요. 예, 우리가 오늘 마을 숲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마을 숲이라는 것은 숲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의 방점을 두면 네. 마을과 가까운 숲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미남리 마을 숲은 네. 바로 옆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 또 그 마을에 이렇게 오래된 방앗간, 정미소라는 간판이 아직도 정겹게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있던 이런 정미소가 있고 하는 마을이 숲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숲과 걸어서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마을숲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뒤쪽에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정미소 지금도 운영을 할까 싶은데 한 번씩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곳은 지금 이 미남리 본동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번화가죠. 방앗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미남리 마을 숲이 행주 형국을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된 숲이라고 했는데요. 네.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웠던 것이 행주형, 그러니까 배가 떠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찜대라는 것을 여기는 세웠습니다. 찜대요? 예, 찜대. 그러니까 돛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 배가
돛대가 없으면은 방향을 못 찾는 것처럼 그렇죠. 그걸 이제 여기서는 찜대라고 하는데 찜대가 있었던 곳 또한 이곳입니다. 아, 마을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돛대는 그 배의 방향을 잡기도 하고 중심이 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이 마을은 이 주변의 중심이기도 했던 그래서 곳이었네요. 그래서 본동입니다. 아. 어떠세요? 숲과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는 미남리 마을 숲은 더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마을의 든든한 울타리처럼 변함없는 이웃처럼 마을 숲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길을 한 바퀴 걷고 다시 숲으로 오니까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네요. 소나무 밭이 정말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마을 숲이라 해서 숲만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마을 구석구석을 오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은 정겨운 마을 숲 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겨운 마을 숲 그 네.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멋진 숲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웅장한 규모의 거창한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굽이굽이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마을 숲 작지만 진한 마을 숲의 향기에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대구는 낙과 다르게 대구의 문화유적지에 조명을 다 입혀놓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보는 거랑 밤에 보는 아름다움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넣는 아름다운 청라 언덕과 또는 계산성당을 통해 가지고 대구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번 결과를 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려가지고 제 방에 장식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전에 볼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해설만 들으면 지루함을 느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설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공연을 즐겁게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네. 당신은 빼앗기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 시를 썼어요. 그리고 경상도 토백이 남자니까 신부님, 그 망자 신부님이 다시는 불이 나도 다시 하는 성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3.1 만세 운동길에 대한 역사는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대구는 3월 8일에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이 길을 통하여서 야산에 결집하기 위해서 이 길을 경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3일 만세운동길이라 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다시 한번 봐도 대한독립 만세! 제가 대구에 산 지 한 30년, 40년 돼가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새로운 거를 많이 알게 됩니다.
개성 넘치는 작품마다 색다른 크로스오버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기타, 건반과 국악 등 서로 다른 장르의 악기들이 절묘하게 어울려 아름다운 연주로 완성될 때 더 큰 감동을 안겨주곤 하죠. 첼리스트 이나영 씨가 들려주는 크로스오버의 매력,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전혀 다른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005년부터 그런 시도를 멋지게 해온 음악가들을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늘 새로운 음악이 탄생한다는 대전의 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건반부터 전자 첼로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경쾌한 연주가 한창인데요. 춤을 추듯 전자 첼로를 온몸으로 연주하는 사람, 크로스오버 첼리스트 이나영, 세계 무대로 진출한 글로벌 아티스트죠.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너무 환상적인 음악 소리에 또 다양한 악기 소리가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크로스오버 음악인가요? 그렇죠. 아니,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는 첼로랑은 좀 달라요. 네, 보통 이제 클래식 첼로 알고 계시죠? 나무로 된 거, 제 바로 밑에 있는. 네. 네. 근데 이제 좀 더 관객들과 다가가고 싶고 다양한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서서 연주하는 전자첼로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첼로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전기를 연결해서 네, 소리를 내는. 그러면 이 크로스오버 음악을 어떤 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만능 예술인으로 소문난 이분. 네, 건반을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세환입니다. 경쾌한 비트가 필요하다면 드럼을 맡고 있는 양왕열입니다. 신나는 리듬도 빠질 수 없죠. 네,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성철모입니다. 자신만의 음악을 잠시 내려놓고 크로스오버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내는 연주자들. 익숙한 듯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듣는 음악이지만 낯설지 않고 금방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서정적인 곡을 연주해 주셨는데요. 이 크로스오버로 들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들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합을 맞춰 오시면 이렇게 연주가 가능하세요? 첼리스트 이나영 씨는 뭐 예전부터 뭐 친동생처럼 이렇게 음악 활동 많이 해온 친구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악이. 그래도 각자 악기가 다르고 음악적인 색깔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함께 조화를 이루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견을 자꾸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듬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작품을 위해서 서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막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나영 첼리스트는 크로스오버 연주를 시작한 이후 매년 정기 공연을 열어왔습니다. 올 봄에도 크로스오버 연주자들과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클래식부터 재즈와 탱고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새 봄의 희망을 관객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데요. 아니, 이나영 첼리스트는 처음에 이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공부하기는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제 스스로가 좀 어렵게 다가와서 좀 더 관중들과 함께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크로스오버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음악이나 음식이나 다양하게 막 한참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서 이쪽으로 전향하게 된 거죠. 끊임없이 시도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첼리스트 이나영. 2008년부터 전국을 돌며 단독 콘서트를 열었고 2015년부터는 해외 초청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최근까지도 국내는 물론 중국과 유럽에서 월드 투어를 하기도 했죠. 매년 단독 콘서트를 열고 계신데요. 그 에너지의 원천은 어떤 거예요? 단독 콘서트를 하고 해야지만 제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래전부터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오버가 가진 특색을 잘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매력 한마디로 뭘까요?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사실
딱 답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제가 느끼는 대로 그냥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정답이 없어 자유롭고 매번 색다른 악기와 협연하며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크로스오버. 연주자들 모두 한마음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호기심 많은 제가 깜짝 토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크로스오버 토크!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이나영 씨가 혼자 여성, 그러니까 홍일점이잖아요. 네. 좋은 점이요? 홍일점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연습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멤버를 지목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좋아! 가르키려고 아니 근데 왜 각자 다 본인을 선택하셨어요? 또 자기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실수한 걸 제일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많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지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훈훈합니다. 네. 이 분위기를 이어서 그럼 다음 질문 가볼게요. 네. 내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이 자리의 멤버는 하나, 둘, 셋. 와, 감동! 감동의 물바다. 네, 와, 진짜요? 네. 가수가 주인공이 아닌 연주팀이니까 연주자 한 명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무대 자체도 너무 고맙고 두 번 이상 누구를 불러준다는 건 네. 일단 뭐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합주를 하면 일단 곡이 좋잖아요. 곡이 재밌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여기 계신 훌륭한 우리 연주자분들께서 다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제 음악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음악감독이신 박세현 선생님. 박나영이라고 하는 예, 제가 이나영인데 기분 좋을 땐 박나영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동생처럼 왕렬 씨, 철모 씨 그리고 전 평생 함께 음악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커다란 오선지를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크로스오버. 고음과 저음, 강박과 약박이 어울려 비로소 멋진 음악을 완성하는 연주자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멤버를 만나러 가는 길, 이번엔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봄날처럼 들뜬 마음으로 대전 대흥동의 한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오빠 무슨 곡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공연 중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좋아요. 공연 한번 맞춰보고 있었지. 아까 그 음악실이랑은 분위기가 전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는 이제 딱 연습실 딱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는 왠지 말 그대로 대전의 명소. 살아있는 음악이 나올 것 같은 네, 느낌? 네, 맞아요. 이번엔 어쿠스틱 기타 사이에서 이나영 씨가 클래식 첼로를 연주합니다. 쓸쓸하면서도 애절한 노래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언제 들어도 좋은 명곡이죠. 잔잔한 떨림이 매력적인 기타 선율 위에 첼로의 깊은 울림이 더해져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어쿠스틱 기타와 첼로가 만났을 때 이런 하모니를 내는구나. 너무 울림이 강한데요? 아,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 기타만 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이 다른 악기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율과 그리고 또 그 감성의 악기마다의 그 특성이 저희하고 이게 마음이 통했을 때 그 희열은 아마 연주자들은 다 느낄 건데 저희는 더 크게 느끼죠. 기타와 첼로가 만드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잠시 감상해 볼까요?
여러 가지 음악을 들으면서 다 각자 색깔과 매력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 네네. 어떤 계획이나 바람 있으신가요? 조금 더 왕성하게 더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해외로도 공연도 많이 가고 글로벌 아티스트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또 꿈이고 바람이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악기 저마다의 조화로운 매력이 더 빛나는 크로스오버. 올 봄 이나영 첼리스트의 공연에서 크로스오버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네,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났을 때 특별한 매력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이나영 첼리스트.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